네 분도 아까 우리 저희 사실 다 손들었지만 네, 그렇죠. 우울증과 그 비슷한 증상들을 겪어보셨을 텐데 언제, 왜 그러셨고 또한 그 시간, 그 시기를 어떻게 회복하셨는지 나눠주시면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초기에 집회를 갔는데 어떤 큰 교회 집회를 갔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우왕청심환을 먹고 올라갔어요. 한번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못할 것 같는 거예요. 그래서 우왕청심환을 이제 하나를 먹고 올라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보니까 지나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것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제 그런 네. 측면에서 별거 아니다. 그래 심각한 거 아니다. 그래 해서 지나갔던 것 같아요. 저는 한 4, 5년 전인 것 같은데요. 뭐 뉴스에도 나왔던 일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누명을 썼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어떤 그런 일이 좀 공개화되면서 제가 굉장히 되게 뭐 죄를 진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굉장히 힘들고 우울하고 처졌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해명을 해도 들리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정말 가슴 아팠던 거는 그동안 저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제가 또 믿었던 분들이 약간 등을 돌리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든 시기를 꽤 보냈는데 사실 그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그 와중에 나를 믿어주신 분들. 그 와중에. 그래서 별거 없었는데, 그냥 와서 안아주신 분들. 또 특히 저희 식구들 또 안아주고, 늘 요새 아빠 힘들어 하면서 이렇게 안아준 그런 힘들이 굉장히 저를 견디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지나가서 보면 사실은 그 힘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은 그래서 누군가 힘들 때 뭐 특별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저는 그치.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 꼭 드립니다. 꼭 안아주시라. 그 힘으로 산다. 그 힘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힘이 됐고 회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달 전에 한 달 쉬었어요. 5주를 쉬었습니다. 몸이 아팠는데 그래서 한 주를 잠깐 다른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수요예배를 서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 순간 느낌이 오더라고요. 쉬어야 된다.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컵 놓고 이제 몇 톤의 무게를 견디냐 그러는데 제가 다음 주 설교를 할 힘이 없는 게 오더라고요. 하라면 하겠어요. 하라면 하겠는데 힘이 없다. 그게 왔어요. 그래서 장로님들께 잠깐 말씀을 드리고 5주간은 좀 이렇게 다른 분들이 예, 설교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제 저는 빠졌었는데 지금은 괜찮냐 100%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많이 좋아져 가고 있는 중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달 쉬면서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절대적으로 저에게 도움을 이렇게 주셨던 분들은 이제 첫 번째는 제 아내 그랬고 그다음에 장로님들 또 주변 목사님들이 저를 도움이 많은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특별히 저희 아내가 어떤 말을 해줬냐면 새벽에 또 습관적으로 또 개척 10년 차니까 늘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상태로 사니까 새벽에 뭔가 이렇게 일어나려고 움직이면 그럼 여보 기도해야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다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잘하고. 아우, 다정하시다. 그냥 막, 그리고 기도를. 그러니까 잘하고. 다정하시다. 그리고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TV 보라고. 놀으라고. 그래서 제가 순간, 놀아도 되는 거지. 자주 되는 거지. 이게 되는 거지. 좀. 근데 그게 저를 이렇게 뭔가 알 수 없는 곳으로 저를 풀어놓더라고요. 그때 저보고 영적이지 않다. 당신 신령하지 않다. 당신 말씀을 속에 더 들어가야 된다. 주 앞에 엎드려라. 그랬으면 더 죽었을 것 같은데. 쉬라고. 놀으라고. 그리고 나선 또 하나의 감사했던 거는 주변에 있는 그 장로님들 한 분, 몇 분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느낌이 오잖아요. 저를 잇 사물로 보지 않고 인격으로 봐주시는 그냥 그 자체로
담임 목사로 보지 않고 그냥 김한규로 보시더라고요. 아, 지금 쉬셔야 된다. 지금 노르셔야 된다. 교수님 그 안아주신다고 표현했지만 전 그게 저를 안아주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최선을 다하셔야 될 때 아니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얼마든지 더. 그러니까 뭐 뭔가 알 수 없이 제가 이렇게 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묶임들이 풀어지고 지금도 사실은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런 분들과의 그 만남이 저를 이렇게 살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쉬고 놓고 놀고 먹고 즐기면서 낳고 있는 중인 목사이다. 너무 좋네요. 노댐나무 아래서 놀고 있는 목사입니다. 네. 푹 쉬시기를. 아니, 원래 하나님이 그러라고 네. 만드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라고. 네. 우리가 무슨 노예인가요? 뭐 일하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네. 놀면서 하나님 찬양하라. 우리 주어진 우리가 하는 거 그거예요. 저는 이제 그러면서 제가 막 사실 이제 개척을 한 목사니까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새벽님도 과감하게 내려놓고 뭐 이것도 내려놓고 아 시간 조절 못하네. 내가 다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제 저희가 좀 빠져나오기 시작한 그런 일들을 지금 저는 그렇게 지금 하나하나 좀 풀어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네.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교회 담임 목사 하면서 교수 하면서 그 6년 동안 책 6권 썼고 방송했고 그 다음에 해외 집회 나가고 세미나하고 이랬으니까 하루에 3, 4시간 자고 했거든요. 그때 딱 보니까 평균 한 4시간 정도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열심히 살 수 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즐거웠습니다. 근데 이제 제 제자들 중에 우리 닥터분들이 많으신데 저한테 목사님 문제 생길 거예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가 문제다 열심히 안 사는 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얘기 듣고서 이제 2년 뒤에 발병했거든요. 그러면서 분노가 일어나고 장애가 안 되면서 우울증에 빠지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목사님들 거의 공황장애 우울증 겪으신 분들입니다. 맞아.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만큼 목회 현장이 어렵고 사람을 대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다 나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나았느냐. 일단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그 제 장로님들이나 또 사랑하는 분들이 반드시 가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현상을 본 다음에 나오더라고요. 지금 면역 부족하고 수면 부족이다. 그래서 저는 면역치료하고 수면치료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으니까 좋아지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했던 건 뭐냐면 충분히 자고 충분히 먹어라. 충분히 자고 충분히 먹어라. 이렇게 얘기 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했던 거는 뭐냐면 저를 정말 그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저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아 좀만 이따 일을 해. 아니면 이것도 해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가족과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쉬어. 괜찮아. 괜찮아. 지금도 너는 멋져. 괜찮아. 그게 되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그냥 다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나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난 너 포기하지 않아.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무 열심히 하다 지쳤구나. 근데 그 마음 이해한다.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울하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고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우리 교수님 말처럼 안아주고 이런 문화들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람들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과의 말 속에서 끝나지 않고 한 덤금 더 나가서 하나님 나 여기 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아주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